올해 목포에서 처음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국내외 정치 인사와 석학들이 참여한 학술 회의였지만 평화를 주제로 한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면서 DJ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험난한 역경을 겪어오고도 아이처럼 밝은 미소가 아름다웠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전 세계를 놀라게 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전 대통령의 유머 감각은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인들에게 김전 대통령의 평화의 미소를 권했습니다. 학술회의와 별도로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과 사진을 공모했는데 국내외에서 4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올릴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이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번 공존과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한 겁니다. 김대중 평화회의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 나선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김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이제 세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solation and mistrust and suspicion, they offer no security at all. The time has come to declare a sunshine policy for the entire world. 나흘 동안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 지도자와 석학 등 35명이 연사로 나서 DJ의 평화 사상을 기렸습니다. 평화회의는 앞으로 2년마다 열리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김 대통령이 나고 자란 하이도 생가 주변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가꾸고 목포 사막도에도 평화공원을 조성해 DJ 정신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